레위기 21장 1절에서 22절 버리고 비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비들이 있어요. 왕비들이 간택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 왕비를 간택을 하려면 먼저 무엇을 보죠? 그 집의 가문을 먼저 보죠. 또 그분의 그 가정의 양반인가 또 쌍놈인가 그 가문을 보게 되고 또 뭘 보냐? 부모를 보죠. 특히 아버지의 성품을 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 가문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왕비를 간택하려면은 그 여자의 예의범절과 또 덕망과 고상한 인품을 갖춰야 되죠. 우리가 아무나 왕비가 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다 그 가정에서 갖춰지고 또 가정교육 훈련 그 부모로서 이어받은 것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래야지만이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스 코리아를 뽑아도 미스 코리아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점 있으면 점도 빼고 또 이제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도 하고 그죠? 막 자로 잰 것 같이 하고 나요. 근데 그들도 우리가 흠을 찾아보려면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해서. 근데 하물며 사람들이 미스 코리아나 왕비로 나올 때도 그런데 영원한 왕이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신앙으로 뛰어나야 되고 또 덕망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직스러워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어떤 흠도 있고 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불의한 점과 의심의 점도 불순한 점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궁궐에 우리는 사람아에 사는 왕궁에 들어갈 때도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 궁궐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궁궐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피로서 다 이렇게 주님께 씻음 받았을 때 우리가 천국 궁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면 버리고 비우는 삶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비우면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욕심을 버리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면은 우리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욕심이 때로는 생기죠. 우리가 다 이제 버렸다고 하지만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항상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잠재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을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채우지 못하게 하세요. 왜? 우리의 욕심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욕심은 채우게 내버려둬요. 근데 우리 한 집사님도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일할 때 보면 그거 채워지던가요? 안 채워지죠. 근데 우리 마음을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제사장들에게 구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친자매로 인하여 몸을 더럽힐 수 있으나 머리털을 깎지 말고 대머리 깎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염을 양편에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특별히 취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더럽히면 그를 불살지리는 것. 왜냐하면 제사장의 딸을 스스로 더럽히면 불사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기 형제 중에 간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들,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소경, 그 다음에 쩔뚝발이. 이제 소경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육적 소경이 아니라 영적 소경이에요. 그리고 쩔뚝발이는 오늘은 쩔뚝쩔뚝 하잖아요. 쩔뚝발이는. 근데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또 싫고 마음이 그렇게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코가 불완전한 자. 코가 불완전한 자는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자. 코가 불완전한 자예요. 지체가 더한 자는 무언가 많이 붙어 있는 자. 막 지저분한 거 막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자를 지체가 더한 자라 그럽니다.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못 걸어가는 사람을 발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진 자를 말합니다. 곱사등, 곱사등은 뭐냐면 키가 작아서 굽어서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 영적으로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난장이는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그리고 눈에 백박이 있는 자는 백내장이라 그러죠. 지금은 백내장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놀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안 쓴다는 거예요. 계열병. 계열병은 악성 피부염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버짐 있는 자, 버짐 있는 자는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우리 옛날에 보면 버짐이 많이 핀 사람들이 많았죠. 얼굴에도 그러고. 근데 옛날에는 그 버짐을 갖다 못 먹어서 이제 버짐이 폈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버짐은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그리고 불알이 상한 자. 불알이 상한 자는 영적으로 씨가 없어요. 영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에 간직했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돼, 말씀으로. 그래야 되는데 영적으로 불알이 상한 자는 말씀이 없는 자예요, 영적으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몸과 가정을 스스로 지키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하여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은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9절에 봤더니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며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장례 때에 개인의 정결 규례를 지키라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나 친자매 시체는 만질 수 있으나 우리는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의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의 처갓집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처갓집 쪽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근데 자기 친족의 부모와 형제들을 만질 수 있으나 처갓 쪽에는 만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인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과 가정을 스스로 지키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자기 몸을 잘 지키고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살면서 내 자신을 정결해야 하며 내가 더러운데도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정결하고 깨끗해야지 남에게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잘 사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얼마만큼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자녀인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우리가 우리 한 집사님이랑 늘 싸우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못 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 웃음을 가져오는 가정. 단밖에서 들어도 아, 저 가정에는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먹을 것도 없는 저렇게 웃음이 나와 행복할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266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약의 266쪽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몸도 정결하고 마음도 정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성전인데 더럽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맡은 바 사명 감당하면서 하다가 또 7일 날은 또 이제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인데 어머니로부터 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죽이게 되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몰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되죠? 미디안으로 가게 되죠. 미디안에 갔더니 또 이제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또 장인을 만나서 그 십보라와 결혼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데 양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고초가 있었겠죠. 40년이라는 세월을 처가살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말에 속담에 보면 껍벌이 뭐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치사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강야의 길에서 처가살이를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모세죠. 아멘. 나중에 40년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자기 몸을 가정을 스스로 자기가 돌아보면서 가정을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죠.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받게 되잖아요. 모세는 자기 마음을 자기 욕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자기가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출애굽 지도자로 선택받게 되는 모세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자기 몸과 가정을 스스로 지키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은 기대에 따라서 직분대로 행하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를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음을 받았다는 기름을 이제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임되어서 예복을 입었어요.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라도 안 되고 하나님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위임한 관유는 하나님께 건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선택받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보면은 다 직분이 있죠. 성도에서, 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에서, 그죠? 많은 이제 직분이 있어요. 근데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많은 이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신약의 258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신약의 25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럽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제사장들이죠. 근데 아론의 아들로서 형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첫 제사를 집행하다가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죽고 맙니다. 근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들이 먼저 죽고 나니까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정신이 퍽쩍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됐어요. 이 형들은 두 사람이 대신 대사장이 되어 기대에 따라서 직분대로 행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버리고 비우는 삶을 살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대에 따라서 직분대로 행하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맡은 직분이 있는데 함부로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대에 따라서 직분대로 행하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번째, 맡은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고 소경이나 쩔뚝발이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박이 있는 자나 계열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 불알상한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못 보고 어두운 데만 쳐다보는 사람, 어두운 데만 찾는 사람, 육적으로만 눈이 밝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쩔뚝발이는 오늘은 좋다가 내일은 또 다른 소리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아멘 그랬다가 내일 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 이제 나쁜 환경에 집어넣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코가 불안한 자는 이제 냄새를 잘못 맡아요. 코가 불안전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체가 더한 자는 무언가 많이 붙어있는 사람, 막 이것도 붙어놓고 저것도 붙여놓고 막 붙인 사람, 그러니까 막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막 이러는 사람을
지체가 더한 자라 그랬습니다.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걸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되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한테 묻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곱사등, 곱사등은 키가 작아서 굽어서 세상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난장이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땅만 향해서 가는 사람. 눈에 백막이 있는 자는 세상에 놀러빠빠하면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눈에 온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고. 계열병은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을 말해요. 버짐 있는 자는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불알 상한 자는 영적으로 씨가 없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씨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앉기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죠. 어떤 할머니 집사도 아니에요.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시장에서 새벽에 장사를 하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맨날 교회 가면은 앞에 앉으면 앞에 앉아서 졸고 또 중간에 앉으면 중간에 앉아서 졸고 끝에 앉아봤대요. 끝에 앉아도 역시 졸더래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새벽에 시장을 나가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성경을 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 성경을 어디 구절을 생각을 해가지고 적었대요. 적어가지고 시장 바구니에다가 말씀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적은 것을 거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책에다 오려가지고 거기다 담아놓고 늘 누구든지 어머 맨날 누구 엄마 뭘 그렇게 읽어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막 이제 그러면은 뭘 읽느냐고 그러면 그 말씀을 막 읽었대요. 읽으면서 막 그러면은 신기해가지고 옆에 상인들이 신기해가지고 어머 내한테도 하나 읽어줘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막 읽었대요. 읽어주니까 아 근데 누구 엄마는 어디 교회 다녀? 이랬대요. 그러니까는 이 엄마가 아우 나는 멀어서 우리 교회는 멀어서 못 다녀. 가까운 데 가르쳐줄게. 그 교회 한번 나가봐 이랬대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자기가 다닌 교회인데 자기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뭔데 자기는 뭔데 다닌데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참 지혜롭더라고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말씀을 외우려면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쓴 것은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바구니가 항상 그렇게 막 있었대요. 그래갖고 어떤 이제 등산 갔다 오다가도 시장이 거기 들려서 아줌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종이가 이제 그러니까 아저씨 내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그러면서 뭔데 한번 읽어줘봐요. 그런데 또 말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읽어준대요. 읽어주면 그 아저씨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아느냐고. 근데 진짜 보니까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요. 근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거기 훈련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떨 때는 한 가지를 가지고 1년을 계속 읽었대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얻었어요. 아,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아,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한테 말씀을 그렇게 읽어주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너무 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2016년도에는 말씀의 바구니를 만듭시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을 일단 생각나면 오려서 말씀을 저는 벌써 세 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신약의 267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신약의 267쪽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충성된 종.
기드온은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있는데 이분은 농부예요. 농부인데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밀타작을 하는데 거기에 기계 두 저기 뭐야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포도즙 틀 뒤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어요. 근데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숨어서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냐고 그러니까는 빨리 미디안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기드온이 무서운데 지금 포도즙 틀 뒤에 숨어있는데 어떻게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하겠어요. 대적을 못하지요. 12만 성도가 막 12만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저는 절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무엇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지 내가 그 전쟁에 나가든지 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석이에 재물을 좀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기드온 보고 그랬더니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놓으니까 그거를 확 태웠어요. 태우니까 이 사람 기드온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양털에 물이 있고 나중에는 땅이 물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게 해달라고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또 반대로 땅에만 물이 있고 양털에만 물이 없게 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드온이 믿고 나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3만 2천 명의 이제 많은 이제 그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2만 명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 명만 남았는데 9,700명, 만 명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만 명도 많다. 9,700명 이제 그 만 명을 물가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물을 먹을 때 전쟁을 하니까 물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먹는데 9,700명은 자기가 목말라서 막 땅만 쳐다보고 먹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저기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이제 12만 명을 치게 돼요. 근데 300명으로 아무것도 아닌 무기를 가지고 이기게 되죠. 항아리, 또 촛불, 또 나팔 이거 가지고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은 맡은 일을 감당하며 준비해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웠어요.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이기게 되잖아요. 다 죽었어요. 12만 명이 300명 가지고 했는데 우리도 맡은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첫 번째, 자기 몸과 가정을 스스로 지키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둘째는 기대에 따라서 직분대로 행하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고 세 번째는 맡은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하며 비우고 버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